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422페이지 5번입니다. 5번.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민법상 임대차를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민사특별법이 법이 다섯 개 들어서 다섯 강으로 나눠서 올려드릴 텐데,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도 이제 중강이 되네요. 오늘 이제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까지 강의하고 마무리될 거거든요. 자, 5번입니다.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는데, 우리가 차임 증감 청구권이든 아니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든 모든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따라서 경제 사정 등의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하면 청구하는 즉시 증액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요 시점에서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했어요. 임대인이 싫다 해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요 시점에서 법원이 증액이 정당하다라고 법원에 판결이 나오면 판결된 때부터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 청구 시부터 증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증액청구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기 때문에. 3번 보시면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X죠. 판결 결정이 난 때부터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을 청구한 때부터 증액이 되는 것이므로 증액 청구 시부터 이미 지연 배상금이 손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맞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부속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갑니다. 따라서 부속이 시켰는데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안 됐다라는 말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서 부합됐다는 생각으로 지문을 접근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증축한 부분은 독립성이 있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된 것이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를 가는데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라는 말은 임의 규정이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뭐 지문 자체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7번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앞에서 봤던 문제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상물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임차인 갑이 임차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라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지상물 매수 청구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으므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은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인 입장에서 남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오히려 갱신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1번. 5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답이 잘못됐네요. 1번이 답이고.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어요. 그러면 부합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2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부속물 매수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으니까 3번도 뭐죠? X가 됩니다.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게 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네요. 5번.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나 필요비 상환 청구권 행사 기간 제한 있죠. 임대인에게 반환할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므로 5번도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토지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니까 1번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X.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 11번이죠.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소 X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하게 되면 쌍방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죠. 물론, 쌍방의 의무는 매매계약은 쌍방의 의무니까 동시 이행 관계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겠죠.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3번 갑의 건물 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건물 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는 것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동의 또는 매수에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토지 임차권자는 건물 신축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어요. 그러면 임차인 소유가 아니죠. 자신의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매수를 청구할 수 없겠죠. 왜요? 지 것도 아닌데 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원칙적으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하지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3번도 X가 되고요. 4번. 존속 기간이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4번도 X죠. 5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기종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네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을에게 임대차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아, 일단 5번 보시면 을이 갑에게 변제 기간이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깔 수 있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아, 일단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병과 만나서 전대차 계약을 했고요. 병에게 임대를 줬죠. 자,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대 행위에 대해서 뭘 안 해주고 있습니까?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병에게 부담하게 되고요.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병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죠. 또 병은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전대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해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병에게 불법 책임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질문 볼까요? 1번. 갑과 을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여도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왜요?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어떤 경우에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것도 X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 다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다 X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갑 소유 X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아, 3번 보시면 만약 을이 X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전 등기를 마친 후죠. 그러니까 문제는 요 병이 안 나오고 을만 나와요. 그죠? 지금 현재 상태 4번 지문이. 그러면 을이 토지 임차권자가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라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고요.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죠.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6번입니다. 갑소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꼭 을이 병과 만나서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이러한 을의 전대차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방 한 칸만을 전대한 경우, 임대 목적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때는 무단으로 전대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이거 좀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달라진 것은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뭘 얻었습니까?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럼 이제 을을 우리가 전대인이라고 하고 병을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병의 전차권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병도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이 있었으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요 갑에게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전대차 종료 시의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아니죠. 을이 아니라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번이죠.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 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면 병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물론 을에게 돌려줘봤자 을도 누구한테요? 갑에게 반환할 테니까 갑에게 직접 반환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직접 반환하게 되면 을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을에 대한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D급번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는 면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리을범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계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이익이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병의 전차권도 소멸하게 되고 통지 의무도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리을에서 2번이 답이네요. 18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했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 원을 2년간 전대하였다. 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임의로 합의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키더라도 병의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이렇게 무단으로 양도했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로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가 되네요. 자, 19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뭐는 빼고요? 비용 상한 증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빼고요. 플러스 19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 권리가 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비용 상한 증부권이므로 2번 필요비 및 유익비 상한 증부권이 답이 되겠죠. 20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일단 필요비 유익비 상한 증부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어차피 임차권은 동의 없이는 뭐 하지 못해요? 양도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1번처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20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으로서 유효한 거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민법은 다 끝났죠. 민법은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면서 문제집 강의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